계속해서 실패한 콘텐츠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간단하게 아이템, 스탯, 팀 세팅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탯입니다. 힘, 기초성, 아이템 착용치만큼 나머지는 대부분 활력에다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용병 세팅입니다. 뚜껑은 길두, 갑옷은 배신, 무기 한쪽은 테일즈 블레이드작 집행자, 다른 한쪽은 무형 펜스 소드작 집행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킬트리입니다. 호랑이 길격, 대동의 손톱, 얼음 칼날, 불사조의격 마스터했고요. 저는 필살기로 용의 손톱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달리입니다. 폭발적인 속도, 무기 맞기 1포인트씩 줬고요. 나머지는 손톱 숙련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터치는 노트치고요. 그러면은 한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니 톱톱이 왜 이렇게 잘 나와? 아우 쿨은 와 진짜 20번 넘기는 거 먹기 힘들다. 요거는 장대막이라고 하죠. 방어력이 180에서 220이고요 반능 물리피해 30% 감소 옵션 때문에 주로 PK 용도로 사용합니다. 드디어 400페이지 남았습니다. 끝이 어느정도 보입니다. 열심히 달려야 되겠죠. 사실 코브라를 안 써도 되는게 용의 손톱이 마나 코스트가 2밖에 안 들어갔고 오히려 재생능력이 훨씬 더 높아요. 딴거 써도 돼 솔직히 얘기해서. 와 이게 무슨 재미가 있네. 아 그러네 내가 이거를 생각을 못했네. 오 목걸이 과연. 오 사라센 저항은 힘 빠지네요. 와 이걸로 1000K가 올라갔네. 1K가 올라갔네. 아 까비. 아 이버 세론 오 41. 요 정도는 찾는 사람이 있죠. 오, 무교복. 아, 이번 시즌 성적이 많이 안 좋은 무교복입니다. 딱 30만 넘깁시다. 오, 33. 누구? 와 테넬르 항상 바라는 육성 중에 나오면 가장 좋은 뚜껑이죠. 47 최대가 50인데 47이면은 이게 좀 바가지 모양이어서 안 이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업그레이드해서 셀린스로 만들면은 딸이 괜찮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용합니다. 와 드디어 나왔다. 아 기술 레벨이 최대 3까지 붙는데 다급게도 1이 빠졌습니다. 오 그리멜름 요거는 뱀파이어 게이즈 흡혈귀의 눈길이라는 건데 이게 안뚜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고의 용병 특공 중 하나입니다. 가자. 오
이무술 이식공속. 오! 도움은 마이트. 와! 나이스! 오랜만에 또 하나 물어봅니다. 모든 저항 5. 투멀차입니다. 무형 퀘스트 소드 3솥. 좋게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Nope. 오, 반지 좋습니다. 이제는 칠흑서리에서 벗어나서 요르단 먹을 때입니다. 응, 아니야. 차라리 칠흑서리가 나왔네. 오우, 탕, 그리고 이식공속. 우선 요것만으로도 찾는 사람은 있습니다. 오, 그렇지. 우음룬, 우음룬. 좋아. 아예 확실히 뭔가 보상받는 듯한 느낌이다, 오늘은. 그냥 이 정도 나오면은 솔직히 아이템이 잘 뜬 건 아니지만 분명히 좋잖아. 와! 두창과 창기술 좋습니다. 오! 산맥 13명중 냉기피해. 요거는 내수용이죠. 오, 파괴키. 오랜만에 보는 파괴키. 하고. 오, 파괴키. 항상 7시 방향. 이쪽은 그냥 상자고, 이쪽은 고비트레입니다. 오, 좋나요? 그럴리가. 와. 오, 퓨리바이즈. 야, 이거 오랜만에 본다. 요거는 야만용사를 한 마리의 짐승으로 만들어주는 뚜껑이죠. 이게 변동 옵션 수도 많고 또 넓어갖고 만땅을 기대하긴 많이 어렵습니다. 오, 오, 거대부적. 자, 가자! 70대! 오! 13! 좋습니다. 만땅은 아니어도 이 정도면 이제 10권의 책 200페이지 나왔습니다. 34권에서 시작했죠. 여기까지 오는데 24시간 걸렸습니다. 고지가 얼마 안 남았죠. 열심히 포진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거를 소비하고 싶진 않는데. 아니면 매번 도전하고 있는 우리의 저어도 있거든요. 나와봐. 오, 14일에 5속해. 오, 이거 괜찮은데? 이 정도면은 오, 마음에 듭니다. 무형 그레이트 어버크 속해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옷의 실패, 코로나로 보상 받아야 되겠습니다. 3솥! 그렇지. 와, 플룬! 역시. 그래, 그래도 파워빵 클래스가 있지. 오, 글라스 오브 글라스 냉기참 나왔습니다.
100페이지에 여기 깨졌습니다. 여기까지 가보도록 합시다. 다음 보죠. 오, 매천 매천 오랜만에 합니다. 무형 그레이트 포렉스 큐빙입니다. 내가 또 알아주는 급폴 창의자 아니겠습니까? 이건 맹캐처보다 더 간절합니다. 다섯 가봅시다. 어! 요! 그렇지. 역시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무형 볼. 오, 5X. 오! 매 시즌마다 무형 5X는 뭡니까? 요거 뼈 다르게죠? 아, 재밌네. 오. 마지막 한 건 남았습니다. 이거는 트라빙컬에서 다 태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포토스테프. 아, 이번에는 아니네요. 아니, 이번에도 아니고 원래 아니었지. 기회봐. 와, 200에서 300인데 204. 오, 나쁘지 않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늘어나지 마, 늘어나지 마. 늘어나지 마. 오케이! 됐어, 됐어. 와. 아. 아, 끝났다. 아, 잃어버립니다. 지난주였죠? 호기롭게 시작했던 트라빙컬 2000페이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나머지 64권 처리하는 컨텐츠를 또 따로 찍었고 28시간 만에 드디어 소진을 했습니다. 이 시즌이었나? 그때 한번 했던 기억이 썩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해볼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해봤는데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안 하는 게 낫다. 28시간 단 한 번도 보급론을 준 적이 없었다. 상처만 가득했던 컨텐츠였다 라는 걸 느꼈고요. 당분간은 이 컨텐츠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